회의준비 완료. 마이크 온 스탠바이. 방송 시작 20초 전입니다. 3차선 카운트 큐. 서울 거북이가 또 대전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붕어빵처럼 똑같이 생긴 아빠와 아들 거북이가 방문했는데요. 대전 구석구석 미션을 해결하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었던 거북이 부자. 이들의 특별한 여행 이야기 대전의 방문에서 공개합니다. 내가 바로 연기자다. 내 연기는 남우주연상감이다. 라며 영화 촬영 현장을 급습한 거북이 기자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촬영장을 떠나지 않고 출연 의지를 불태웠다고 하는데요. 뜨거운 촬영 현장 금주의 뉴스에서 만나봅니다. 거북이 뉴스의 열렬 팬이 대충 레시피에 찾아봤습니다. 오직 거북이 기자의, 거북이 기자에 의한, 거북이 기자만을 위한 특별한 레시피를 공개하겠다는 주인공. 그녀에게는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대충 레시피에서 파헤쳐봅니다. 거북이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대충 400만의 이야기 거북이 뉴스입니다. 오늘도 느리지만 열심히 다니는 거북이 기자들과 함께합니다. 거북이 뉴스 첫 번째 소식 만나볼까요? 대전 방문회를 맞아 준비한 특별 기획 코너입니다. 바로 다음 기회 하시죠. 대전의 방문회! 대전의 새로운 매력을 소개하는 대전의 방문회. 오늘은 네 번째 여행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아, 어떤 분이 대전을 방문해 주셨을지 그것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방송인 정은표 씨 가족 그리고 최양맥 씨 아주 붕어빵이었죠. 김주철 씨에 이어서 오늘은 새로운 분이 대전을 여행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미션이 주어졌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누구실까요? 오늘의 거북이 뉴스 조영구입니다. 조영구 씨. 조영구가 오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전을 찾아왔는데요. 자, 어떤 미션도 저는 다 수행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함께할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저의 아들 조정우 군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거북이 뉴스에서 우리가 주는 미션 수행할 자신 있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합니까? 네. 조정우, 조정우 화이팅! 화이팅! 야, 거북이 뉴스 오늘 미션은 과연 뭘까? 대청마루 아래 대청마루? 이게 뭘까? 와, 대청마루.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와. 자, 오늘의 미션 수행을 위해 화이팅! 화이팅! 야, 한국족보박물관은 어떤 곳인가요? 저희 한국족보박물관은 족보의 역사와 체계를 전시한 곳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족보 전문 박물관입니다. 중흥에서부터 광개토대왕까지 고구려 왕들의 계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족보다. 그 광개토 대왕비가 그러면 거기에 족보 이름을 새겨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책으로 된 형태의 족보가 나오기 전에는 예. 이렇게 그 비석이나 묘지석 같은 데 돌에 기록된 가계 기록을 우리가 족보의 원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족보에 이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본인의 아버지 이름하고 본인 이름이 있거든요. 네. 재밌겠다. 어머. 야, 있을까? 빼곡해. 조. 정확하게 제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조영구. 감격이다. 야. 다 있네, 족보가. 그럼 저 어디 있어요? 조정훈 어디 있어요? 여기 원래 있어야 되는데 돈 안 냈어요? 예, 네, 돈 안 냈어요. 진원. 진원이는 우리 큰형 아들이거든요. 예. 얘 이름을 올리려면 이제 어떻게 해요?
늦었어요? 30년 있다가. 30년 있다가? 기한이 있구나. 30년 있다가. 30년 있다가. 아, 이거 왜 바로 할 수 없어요? 아, 족보라는 게 대종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다시 편찬을 하는데 이게 전국에 우리 같은 성씨를 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이 명단을 정리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안하다, 정말. 괜찮아요. 제가 40살 때. 불유자 처벌을 흉악 범죄와 동등하게 다스렸대. 부모님을 괴롭힌 마음을 이해하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괴로움을 느껴보라고. 옛날에도 이렇게 효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더 이런 걸 다 체험해보면서 친구들이 더 그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부모에게 잘못을 했으니 권장 몇 대를 받겠습니까? 한 대 하겠습니다. 진짜 때리시려고? 아! 아니, 안 때렸어요. 최악이다. 재밌게 볼래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 아, 소리가 찰졌어. 유리해준다는데 그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저희 효모나 진흥원에는 없는 것 같고요. 우암사적 공원에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 맛있겠다. 오, 야, 먹고 가야지. 오, 흑금탕. 오. 아, 어머, 제대로다. 좀 주고. 아, 또 효 배웠다고 또 아들이 이렇게 하네요. 아, 예, 정말 흐뭇하네요. 아니, 어떻게 아빠한테 이거 너도 생각을 했어? 아이고, 그 엉덩이 맞은 갑자기. 아, 그렇지. 아, 효과가 바로 나타나네. 아, 귀여워요. 매콤하면서 달콤해요. 이걸 먹지 기분이 좋아지는 거 있죠? 와, 상쾌해진다고 할까요? 오, 진짜 신기하네. 이게 닭도 맛있지만 국물이 정말 끝내줍니다. 일찍 자고 아빠는 늦게 들어오니까 만나는 시간이 거의 일주일에도 해봤자 거의 세 번 정도인데 그게 아빠랑 이런 시간을 보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대청마루에 물이 흐르는 곳이 도대체 어딨니 여기? 어? 대충 뭐?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시네. 많이 갔어. 여기도 대청마루가 없어. 아, 안녕하세요. 거북이도 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미션이요. 대청마루 아래 흐르는 물을 찾아라라고 하는데 저희가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여기 우암사적공원을 가보래요. 네. 여기 있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드디어 찾았다. 드디어 찾는다. 하다. 여기 아니에요? 우와! 찾았어요! 찾았어! 빨리 와보세요, 빨리, 빨리, 빨리. 아, 여기구나. 여기서 물이 흐르는 데구나. 어? 지금 물이 없어서 안 흐르는데. 아, 밑에 흐르는 데. 어머, 물이 수로가 있네. 어머, 아, 어머. 여기서 용필이 돼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흘러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안 쓰다 보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니까 습기가 위에 있는 습기를 다 빨아들이죠. 300년이 넘었는데도 네. 이렇게 보존이 잘 된 것은 그렇죠.
바로 이거죠. 핵심. 그러니까 옛날 조상들의 지혜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너도 그럼 후대에 뭔가 업적을 남겨야 될 거 아니야? 네. 뭘 남길 거야? 차근차근 생각해 봐야죠. 그래? 우리가 대청마루 아래 흐르는 물을 찾기 위해서 다녔던 그 코스를 쭉 다녀보시게 되면은 무언가 큰 가르침을 배우게 될 겁니다. 꼭 와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주 씨, 청마루. 인천은 하여튼 잘 살아라. 너 여기서 너의 죄를 반성하고. 아우, 보기 좋네요. 보기 좋아요. 아들이 조영구 씨랑 부모님 그러게요. 아니, 훨씬 더 듬직하네요. 아니, 좀 나은 것 같긴 하다. 네, 아빠보다 낫다. 아들은 좀 차분해요. 네, 더 듬직해요. 진짜 차분해요. 누구보다. 아빠가 좀 이렇게 들뜨고 이렇게 개구장이고. 네. 아무튼 대전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든 부자의 그런 흐뭇한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우, 보기만 해도 너무 흐뭇했어요. 근데 미션이 좀 어렵지 않나 싶었는데 대청마루 아래 흐르는 물을 찾았습니다. 남간정사가 이제 송시열 선생이 제자들을 가르치던 그런 곳인데 아무래도 저런 곳에서 공부를 하면 그렇죠. 공부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공부가 잘 되진 않겠지만 뭐를 해도 좋겠지만 조용히 공부가 남간정사 저도 참 좋아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암사적공원의 그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예절에 따라서 풍경이 아주 좋아요. 와, 특히 봄에 벚꽃도 아주 예쁘게 피우고 네. 가을도 좋아요. 낙엽에 떨어져가지고 남간정사 그 연못에 이렇게 떠 있는 거 보면은 특히 사진가들은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대전의 역사적인 공간이 저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들 아시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 네. 신채호의 생가지가 또 대전에 있습니다. 네. 신채호 선생님의 그 역사 박물관 네. 가셔가지고 꼭 체험을 하시면은 아마 교육이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근데 이 남간정사하고 송시열 선생님 이쪽이 옛날 대전의 오리지널리티라면 또 새로운 대전을 엿볼 수 있는 곳. 그 정반대에 대전 시립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구석기 시대부터 역사가 펼쳐져 있고 역사적인 인물도 거기서 많이 만나볼 수 있어요. 아주 훌륭한 곳이죠. 박물관이 많네. 네. 맞습니다. 조영구 씨 부자가 다녀온 뿌리공원, 우암사적공원에 거북이 기자들이 알려준 곳까지 가면은 역사 공부는 뭐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전의 방문에 오늘도 아주 알찬 여행이었습니다. 네, 대전의 방문에 미션 여행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다음 여행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함께하면 더 즐거운 이야기 거북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주의 뉴스 이번 소식은 장병원 거북이 기자가 준비하셨다고요. 아주 그냥 부지런히 열심히 한번 해봤습니다. 기대해도 되나요? 네,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대덕구를 가셨군요. 대덕구. 나도 순정이 있다. 네가 이런 식으로 자꾸 내 순정을 짓밟는 연기하는 거야? 연기자다. 나도 깡패가 되는 거야. 알았어? 와, 누가 니한테 시켰나? 내 죽이라고. 아니 뭐 어디 배우 가라, 데뷔 가봐야. 지망생? 목소리 톤이 다 똑같아. 진짜 왜 이러시는 걸까요? 누가 아시는 분 얘기해 주세요. 제 연기 어떠셨나요? 제가 연기가 좀 되는 것 같지 않나요? 오늘 제가 메소드급 연기를 선보인 이유 드디어 영화 제작 현장에 나왔습니다. 대전에서 아주 특별한 영화를 제작한다고 하는데요. 거북이 뉴스에서 독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촬영장에 직접 가시는 거구나. 네. 아, 형님이나 좀 잘해보고 있어. 여사분들 보더면 뭐 손님들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 맞지? 대단이야. 컷. 오케이.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예. 예. 아, 예. 예. 앉아도 될까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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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뭘 찍고 있는 중이신가요? 오정동
88번 길에 네. 88번 길의 기적이라는 단편영화를 찍고 있는데요. 저기 저분들이 배우신가요? 네, 근데 지금 이 영화가 굉장히 예. 좀 특별한 영화입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 오정동 88번 길 여기서 주민 배우들이 참여를 하셔서 찍는 아. 영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합니다. 주민 배우. 아, 그러시군요. 네. 주민 배우시랍니다. 주민 배우. 대단히 특수한 영화입니다. 마을 영화? 훨씬 그럼 애정이 있겠네요. 주민들이 또 배우로 참여하시니까. 이 팀장님은 아버지 모르겠는데요? 연락한 사람이 아니라서. 우리 동네가 재개발이 된다 이거죠? 저는 영화 88번가의 기적 주역분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영화 중계인 줄. 지금 영화가 얼마만큼 진행이 됐고 또 앞으로 어떤 과정이 남아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오정동 마을영화 88번가의 기적은요. 주민 배우분들이 7회차 동안 모여서 연기 연습을 했어요. 주연 배우분들은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번 영화에 이제 투입이 되셔갖고 같이 어우러져서 지금 마을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촬영 끝나면 한 달 정도 후반 작업을 거치고 12월 말쯤에 시사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상영은 시사회 후가 됩니까? 언제쯤 네, 그렇죠. 상영될? 1월부터는 이제 영화제에 출품할 예정이고요. 네. 네. 나중에 또 시사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주민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기를 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많았습니다. 네, 어떤 점이 가장 특히 어려우셨었나요? 대사에다가요. 네. 감정을 넣어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감정, 아 네, 감정.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연기에 도전을 하시게 됐나? 제가 사는 이 동네 88번 길에서 영화가 제작된다고 해가지고 예. 저한테 정말로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아우 대단하십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점이 가장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나요? 보면은 긍정적인 어떤 요소 같아요. 요즘 세상이 너무 힘들고 웃을 일이 없는데 이 영화를 보면 볼수록 웃음과 행복이 가득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당하게 이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남주연 배우, 여자 주연 배우님께 이 영화를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와 함께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이번 88번 길의 기적 주연 배우 재현 역을 맡은 송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수 역할, 고매니저 역할을 맡은 배우 이은우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항상 존재하고 계시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마을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또 누구나 따뜻하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흥겹게 신나게 만들 테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88번가의 기적으로 한번 인사 한번 드릴까요? 88번 길에 기적! I can do it! 오, 드디어 나오는 거야. 말이야 잘했지만 내게 자꾸 끊기잖아요. 연기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아,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봤는데, 네. 저도 제가 좀 연기가 되거든요. 아. 저도 뭐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없을까요? 아, 네, 맞아. 그러면 예. 지금 딱 맞는 역할이 하나 있네요. 아, 그래요? 저희가 지금 식당 신이거든요. 네. 식당 주인 역할을 한번 해보시면 식당 주인 역이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식당 주인 역할을 하나 맡게 됐습니다. 13회 11회 레디 액션. 얘기하는데 제 입으로 말도 못해요. 그 영화 찍으시는데 뭐 제가 특별히 도와드릴 건 없고요. 예, 식당 그냥 마음껏 쓰시다 가셔. 감사합니다. 예, 잘하신? 예. 뭐예요? 뭐예요? 연기야? 자연스러운 연기. 어머 너무 잘해. 기증이 막중하네요. 야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 포장마차 이거 어유 이것도 장난이 아니네 이거 진짜 포장마차네 이거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진짜 이거 보니까 네. 이 포장마차도 이거
마련하시기가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수소문해서 중고를 구입을 했고요. 그 중고를 구입해서 저희 미술팀이 만들고, 아니 물론 이제 천막은 천막집에 가서 끊어왔지만 나머지는 다 제작을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마을 영화라고 해서 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소품이랑 이런 게 규모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다 직접 제작을 하신다고 하시네요. 저기 그 국물도 진짜 내가 갖고 오고 물 끓이는 게 아니라 와 그렇게 하고 이제 촬영 끝난 다음에 스태프들하고 나눠 드시고 하시는 거예요. 참여해서 만드는 마을 영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88번 길의 기적 파이팅! 88번 길의 기적 이제 그 영화 곧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먼저 촬영하는 모습을 봤지만 내용이 어떨지 궁금하고요. 특히나 또 우리 장경원 기자가 카메오로 잠깐 깜짝 출연하잖아요. 궁금하다.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도 아직 기대가 됩니다. 빨랑 김에 우리 거북이 기자들도 만약 영화 속에 주인공이 된다면 어떤 역할을 해보고 싶은지. 어머 세상에. 저 귀신 역할. 내 다리 내놔. 밥은 먹고 다니냐? 꼭 한 컷 밥을 먹어 저렇게. 가. 아니, 표정을 어떻게 해요? 그냥 말이든 뭐 어떻게 해. 밥은 먹고 다니죠? 밥은 먹고 다니죠. 네, 먹고 다닌다. 볼 때마다 말라가는 것 같아. 최은 선수도 좀 잘할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을 하려나? 사랑과 영혼. 데미모. 혼자 그냥 도자기 해야 돼. 뒤에서. 뒤에 나와야지. 뒤에 남자들이 없을 것 같은데. 도미님 해주세요. 그냥 알아서 이렇게 붙든지 말든지 이렇게. 근데 사실 그 영화 제작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그게 마을 영화를 어떻게 하다가 그 제작하게 됐대요? 지난 4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한 2019 문화적 도시 재생 사업 공모라는 게 있었대요. 근데 거기서 대덕구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전 대덕구 대덕문화원에서 이런 촬영을 할 수 있게 됐다. 근데 88번 길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 길이 어디예요? 신탄진 가는 국도였어요. 옛날 국도. 옛날 국도. 네. 옛날에는 진짜 번화가고 지금도 막 각종 칼국수 맛집들이 쫙 있는데 한남대학교를 넘어가는 육교가 생기면서 거기가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죠. 영화 제작뿐만 아니라 이 일대를 88번 길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인 88 스트리트라는 그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하고 청년들이 길거리를 다시 부흥시켜보자 하는 그런 목표 아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역분들이 굉장히 협조적이십니다. 잘 쓰고 계시는군요. 아무쪼록 영화 제작과 문화 사업들을 통해서 침체된 골목 상권도 살리고요. 또 지역 주민들도 함께 즐거울 수 있는 더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경화 거북이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대전, 세종, 충남, 남녀노소 누구나 하나씩은 갖고 있는 나만의 레시피. 네. 그리고 그 음식에 담긴 사연까지 만나보는 대충 레시피입니다. 이번에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주인공이 나옵니다. 오늘의 주인공 만나러 가시죠. 홍성? 인상 좋으시다. 딸? 제가 우리 딸이에요. 어? 저를 꼭 빼닮았어요. 여름이네요. 여름 씨 어머니. 어? 엄마 나왔다. 아이고. 나 배고파. 아, 또 왜 이렇게 얼굴이
우리 말라님. 왜? 응? 나 훨씬도. 아니야, 매니저님 맛있는 거 안 사주지? 매니저님 돈 없다고 안 사주죠. 나 배고파 엄마. 배고파? 아이고 그럼 우리 맛있는 거 뭐 해먹어야 되는데. 맛있는 거 뭐? 닭갈비? 어떠냐? 닭갈비? 닭갈비 좋아 좋아 좋아. 근데 다른 건 다 있는데. 야 닭이 없다 야. 우리 닭 사러 가자 야. 매일시장으로. 갈래? 갔다 와야지 뭐. 그래 가자. 기분이 좋다. 그려 나도 좋다야. 너랑 시장 오래간만 온다야. 닭집은 어디야? 닭집 다 왔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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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만든데 닭갈비가 먹고 싶다 그래서 닭 좀 하나 저기 좋은 부위로 해서 좀 떠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뭐 홍성군 홍보대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예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와, 알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예. 여름아 너 노래 좀 한번 해봐. 노래 한번 하려고? 응.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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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좋아요 좋아요. 노래 알고 계세요. 홍성군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 그렇지.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진짜 딱 그거 하나 사갖고 가시네요. 딱 그거 하나 샀어요. 다른 건 다 있었어요. 알심도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 다 있었어. 옛날에는 닭갈비를 닭을 사다가 집에서 다 손으로 일일이 떠야 되는데 지금은 시장에 가면 닭집에서 다 떠줘요. 이렇게 아까도 또 그렇게 뜨는데 보니까 다 떠주시잖아요. 그래서 해먹기가 쉬워요. 네, 이 정도쯤이야. 인풋도 쓰고. 옳지, 옳지 잘 쓰네. 여름이가 요리 잘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내가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 늦게 오잖아요. 그러면 지가 또 맛있는 거 만들어 놨다가 저녁에 같이 먹자고 하고 그러면 진짜 맛있어요. 우리 얼마나 물을 한 컵 정도만 넣었네. 물 넣고 엄마 요리 비법을 배워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저게 그대로 맞아요. 그대로 가더라고요. 배워야 돼. 생강 갈은 거. 카레, 고춧가루 여기서 한 반 정도만 넣어야지. 간장 조금 넣고, 콜라, 쭉, 소주를 조금만 넣어. MS 조금 넣어야 돼, 그래야 맛있어.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다 정성이로 만들면 되고요. 그리고 여름에는요, 저기 카레를 많이 넣는 것보다 얼큰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청양고추 가루 같은 거 이런 걸 조금 넣어요. 그러면 닭갈비가 훨씬 매콤하면서도 입맛에 짝짝 붙어요. 그게 비법이에요. 저는 다른 비법 없어요. 그냥 집에 있는 거 가지고 그냥 거의 대충 해 먹어요. 그래도 애들이 맛있대요. 괜찮다. 괜찮아. 그 양념 여기다 조금 해서 이렇게 살살 붙이는 거야. 손으로 해서 붙여. 그래야 이렇게 그렇지. 그래야 배 들어가지. 닭에 볶으면 맛있지. 닭을 여기다 살짝 넣는 거야. 아 맛있는 소리. 식용유 조금 넣어야 돼. 이거를 닭을 조금 이렇게. 그 다음에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야채를 넣고 양념장. 그리고 이제 계속 이렇게 저어주면 돼. 타지 않게. 가수 데뷔한다 했을 때 반대했었잖아. 반대했지. 지금도 그래? 지금도 조금 반대는요. 왜? 왜냐면 힘들으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지. 여러 가지가 고생 아니냐? 그냥 편하게 그냥 직장 생활하는 게 좋지. 그리고 엄마랑 같이 있어야 좋고 여기 가까운 데 다니면서. 그래야 내가 그게 제일 네, 그래야 제일... 너한테 시부름도 시키고 그렇지. 너랑 또 맛있는 것도 먹으러도 여기저기 다니고. 감독님 우리 여름이 거북이들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잘하고 잘하고 있어요. 아, 왜 자꾸 눈물 나와. 그게 제일 걱정이더라. 우리 여름이 잘 좀 사랑해 주시고 많이 많이
저기 도와주세요.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름하면 한여름이죠. 깐깐하게 앞뒤지 말고 신나게 나랑 놀아요. 다 익은 거지? 너가 본 사람도 처음 본 사람도 모두 다 여기부터라. 아, 오. 쌈 싸서. 쌈. 아, 눈물 나. 망가세요. 아, 오, 맛있게 먹었어. 맛있어? 맛있어? 술 마시구만. 역시 엄마 밥상에 맛있어. 제일 맛있다. 이제 내가 이제 또 나이 먹어서 제 맛을 못 내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걸 언니들도 먹고 아빠도 같이 먹어야 더 맛있을 텐데. 다들 바쁘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는 많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먹었는데. 맞아, 이제는 같이 모여서. 같이 각자 다들 나가니까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 아쉽다. 너 학교 다닐 때 생일 잔치 한다고 친구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친구 엄마 없어 이랬을 때 진짜 엄마 마음 얼마나 아팠는지 아냐? 그래? 응. 근데, 아, 근데 모르겠어. 나 진짜 어렸을 때 왜 그렇게 소심했지? 몰라. 그랬더라. 그러고서는 6학년, 5, 6학년 되니까 그때는 이제 친구들 많이 생일하고 많이 데리고 오던데.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 엄마가 닭갈비 이거 막 애들 그랬지. 모이면 집에서 해준다고. 데리고 오라고 그랬었지. 데리고 오라고 그랬는데 나 친구 없다고. 그랬었던 기억이 난다. 성격이 그만큼 많이 변해서 좋아. 가수의 길을 택했으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웃는 얼굴로 노래하고 그래서 또 걱정 거미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래를 했으면 좋고 늘 건강하고 늘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또 사랑도 줄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 열심히 할 테니까 뒤에서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 왜 엄마를 울리고 그러니 너는? 얼른 맛있게 먹고 가. 저 또 울었어요 또. 우는 거라. 아유 모녀가 그냥 눈물바람이네. 엄마 닮아서 눈물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엄마 고마워하고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줘. 파이팅! 우리 여름이 파이팅! 땅해! Look up at the stars that light the night sky. Wherever you are, remember the sun. 감동의 닭갈비였어요. 아니 근데 우리 여름 씨가 또 화면으로 엄마 되니까 또 그냥 눈물샘이 터졌어. 아니 근데 진짜 외지에서 부모 떠나서 이렇게 힘들 때 엄마 밥 먹고 엄마 얼굴 보면 진짜 기운이 불끈 솟을 것 같잖아요. 맞아요. 힘들 때마다 생각나는 게 엄마 밥인데 대충 레시피 코너가 나올 때마다 우리 거북이 기자도 진짜 다 한번 해볼 수 있다 했는데 이제 우리 여름 씨가 제가 네. 첫 번째로 오고 했네요. 했네요. 근데 울고 있네요. 청양고추 때문에 매워가지고 청양고추 때문에 매워가지고 너무 맛있어서 감동해서. 네, 그럼요. 아. 역시 막내는 막내. 그래요. 근데 이제 식구들이 많아요. 네, 엄청 많아요. 네. 언니가 세 명 있어요 위에. 제가 이제 막내예요. 딸만 넷. 네 자매, 엄마, 아빠 이렇게 여섯 가족이 지내다가 이렇게 혼자 또 떨어져 지낸다고 하니 걱정이 그렇지. 좀 많이 있으셨겠죠. 집에 가면은 엄마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다 해주시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게 닭갈비. 그래서 대충 레시피에 닭갈비를 엄마가 해주셨어요. 고급식스러워 보여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닭갈비 항상 해주시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추억이 좀 많은 음식이에요. 그래요. 맞다. 그 저희 엄마가 거북이 기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누굴까요? 거북이 기자면 저희 둘은 아니네. 아니지. 세명 줄 알아. 안타깝게도. 김 줄 알았죠. 당연히. 감사합니다. 인사 준비했어. 어머니.
저를 지적할 게 아니구나. 안타깝게도 제 옆에 계신 기자님. 아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자리가 가까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열이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박성수를 선택할 줄이야. 이렇게 안티태님 하는 줄 몰랐어요. 여름씨 어머니께서 저희 거북이 뉴스 아주 열혈 시청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저희도 든든하고요. 대전 세종 충남에 사시는 여러분이 나만의 레시피가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희 거북이 뉴스로 알려주십시오. 저희 거북이 뉴스에서 아주 맛있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이웃들의 맛있는 이야기 거북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옆집 아줌마도 앞집 아저씨도 듣고 싶은 그 이야기.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알콩달콩 오순도순 사는 이야기 거북이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우리한테 아주 귀한 정보를 주실 분들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얼른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경찰청 수사2계장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경찰이 오늘 두 분이 이제 자리하셨어요. 든든하네요. 네. 저는 대전세종연구원의 도시안전연구센터장 이영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사 계장님이시고요. 또 한 분은 도시 안전을 연구하는 센터장님. 어떤 정보를 주시라고 평상에 찾아오실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저희 거북이 뉴스에서도 네. 사건 수첩을 통해서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 소식 이제 자주 전해드렸었잖아요. 네. 이제는 강력 사건의 시대는 가고 사기 사건의 시대가 왔다고 할 만큼 보이스피싱 범죄율이 강력 범죄율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한 해 어느 정도나 범죄가 발생하나요? 작년 2018년도 기준으로 대전 지역에서만 1295건에 1년에? 예. 150억 원 피해봤습니다. 아, 대전만? 150억. 대전만? 예. 전국으로 하면요. 34,132건에 어머. 4,040억. 와, 어마어마하네요, 네. 금액이. 와. 하루 평균 저희가 112 신고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라고 들어오는 건이 3, 40건 정도. 그중에 한 4, 5건 정도의 피해를 입습니다.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최고 금액이 4억 7천만 원. 한 사람. 이렇게 와이고. 한 사람. 그냥 뒤로 넘어가겠다. 4억 7천. 적게는 뭐 한 1천만 원은 기본이고요. 아니 힘들게 모아서 그냥 보이스피싱으로 한 번에 날리는 거잖아요. 그게 모은 돈이면 좋은데요. 대출을 받게 해서. 아이고. 그런 대출을 받죠. 근데 사실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가 일어났다 하면 뭐 젊은 나 같은 사람들은 일어날 일 없어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실제로 노년층에서 더 많이 일어나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노년층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20, 30대에서 굉장히 피해가 큽니다. 네, 오히려. 그래서 노인층이 한 19.8%였는데 오히려 20, 30대에서 지금 24%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당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사회에 나와서 이런 기관들을 접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 아 여기가 뭐 검찰청이다, 경찰청이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일단은 위축이 돼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 당하는 경우가 경험이 없다 보니 경험이 없어서 경험이 없는 이유로 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경찰인 저 같은 경우에도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이스피싱이?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딱 전화 받으면 내가 경찰이다. 그러면 이제 뚜껑 그러거든요. 지금 이 보이스피싱은요. 남녀노소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직업도 관계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변호사님도 당하셨고. 판사님도 당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판사도 당하시고 네. 있습니다. 이게 뭐 예외 없이 이 노리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늘 긴장을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아유. 우리 거북이 기자들도 한 번씩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우리 저도 있었어요. 한 1년, 2년 전인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와요? 여기 서울 사이버 수사대인데요. 사이버 수사대? 제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어요. 고전적인 방법이다. 유출했는데 너의 개인 계좌에 돈에 통장에 돈이 있느냐? 제가 그때 학생이었어요. 돈이 없어? 저 800원 있는데. 갑자기 끊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판매 어때 우리 얼른 그렇구나. 네. 우리 이주 기자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전 선생님 계좌가 지금 이용당했다고. 나 통장에 돈 없어. 그 이용하려면 지금 하라 그래요. 그렇게 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보이스피싱
이 유형도 막 진화에 진화를 거듭한다고 네. 하잖아요. 네. 어떤 유형들이 네. 있나요? 경찰, 금감원, 또 검사. 사칭을 사칭하는 기관 사칭형이라는 게 맞아요. 있어요. 또 하나는 예,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은행원 역할을 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맞아요. 형태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 가지 경우가 대표적인 이렇게 사례로 보시면 되고 제가 범인들의 숙법이 담긴 음성을 준비했는데요. 네. 경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전화드린 이유가 저희 수사팀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경찰관 7명을 검거했습니다. 내 목소리요? 이들 방관 현장에서 대량의 통장하고 카드가 왔었는데 그중에서 지금 10명으로 된 은행과 이제 동생 계좌가 포함되어 있어서 예, 그 사실을 보고 하니까 지금 연락을 드렸고요. 그 현재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저희 경찰청 입장으로 볼 때 지금 씨는 이번 사건에 연루해서 돈을 받고 통장을 판매하신 분으로 저희 쪽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범죄를 저지른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금 추궁하는 거잖아요. 네, 공범으로 구속시킨다. 수사에 협조해라. 이렇게 가는 거죠. 오히려 경찰관보다 검찰보다 더 경찰관스럽고 맞아. 나 저렇게 연기를 하는구나. 아니 진짜 박성수 기자한테 좀 떠듬떠듬도 할 텐데 말이야. 저렇게 보다죠. 절대 보다죠. 이런 경우가 있고 네. 은행원을 가장해가지고 보이스피싱을 범하는 경우인데 신용등급을 상향시켜준다고 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네. 그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다른 재관장에서 문제가 없으신데요, 부인이. 신용도가 조금 할아버지 늦었다고 하세요. 네. 신용도는 어떻게 상향이 되시는지는 설명 들으셨어요? 자세히는 못 들었어요. 가장 간단하게 자금 받아보실 수 있는 게 장기 카드로 노출되고 있어요. 서류 접수 없이 이쪽으로 진행하시는 게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야, 너무 소름 끼쳐요. 저렇게 사근사근 상냥한 목소리로 그러니까. 막 사기를 친다고 생각하니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하나 더 있는데요. 네. 보이스피싱에는 반드시 등장하는 게 앱을 설치하는 앱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거 112로 누르면은 경찰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찰이 안 받아요. 개들이 받아요. 그 앱을 통해서 하는 거라. 이게 악성 앱이거든요. 옛날 저 우리 첩보 영화 보셨잖아요. 전화 낚아채기 하는 거. 그게 앱을 통해서 구현이 되는 겁니다. 아, 네, 본인 선호동주를 했던 X들입니다. 본인이 안 해도 도움이 드릴 건데 본인 사용하신 휴대폰의 명의가 본인 명의 맞으십니까? 네. 아래 주소를 클릭해 입력하신 웹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URL 바로가기 눌러주시고요. 네. 네, 눌러주시면 실제 본인 인증 페이지 나오셨습니까? 네. 눌러주시면 파일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시죠? 네. 저장 또는 시작 눌러주시고요. 그러시면 설치, 설치하시겠습니까? 나오셨어요? 네. 네, 설치 눌러주시고요, 부인님. 어머. 네, 설치가 완료되시면 열기 한번 눌러주세요. 안 돼! 저기 젊은 사람들 당한다는 게 저, 네. 저런 거를 네. 익숙하니까. 그렇죠. 일반이잖아. 근데 그 앱이. 마치 무슨 캐피탈 그 앱인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네. 다 그렇게 그 만들어진 거. 앱을 까는 순간 휴대폰은 내 게 아니라고 보이죠. 보이스피싱 유형을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는 건 정말 큰 네. 교육이었던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이런 걸 직접 적어받았으면 소름 돋아. 넘어갔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최근에 한번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네. 이런 사례 중요해요. 여기 보면 네. 이런 이제 메신저 이제 관련된 이 보이스피싱인데요. 이렇게 뜹니다. 근데 이런 거 사실 실제로 제가 결제했을 때 이런 식의 거의 유사하죠. 웹발신으로 해서 오는 경우 너무 많아요. 네. 늘 오죠. 누르질 않는 게 가장 좋겠죠. 결혼 청첩장 네. 뭐 이런 거를 해서 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시면 아들이 엄마한테 메신저. 메신저로 네. 내가 돈이 필요해. 그래서 하다 보면 그냥 의심하지 않고 보내는 경우 있는데 최근에는 교재를 사야 되는데 도서 상품권을 좀 사야 돼. 이거 좀 보내줘. 그러면 의심하지 않고 보내거든요. 소액에도 당하는 거죠. 아니 근데 분명 상대 이름에 내 아이의 이름이 있으니까 이것도 그럼 해킹 당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다 그 컴퓨터상으로 가능하고요. 그래요? 네, 기본적으로 제 부모님은 누군지 다 아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럼 제 핸드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네.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한테 당하면 피해 입은 돈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딱 송금하는 순간 뭐 한두 시간 이내로 다 중국으로 이렇게 현금이 나갑니다. 국부 유출 되시고
그렇게 해서 피해금을 보전한다는 건 사실 잘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범인들을 검거해서 형사처벌을 받게도 하고 있지만은 문제는 이제 피해자들이잖아요. 피해자들한테 어떤 금전적인 어떤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또 검거가 되긴 하나요? 그 조직들이? 예, 검거가 됩니다. 지금 우리 대전경찰청에서도 금년도에 작년 12월부터 해서 중국에 있는 조직을 43명을 구속하고 상당한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인데 본체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막 줄줄이 엮어서 엮어서 있어서 쉽지 않겠어요. 조직도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면 적어도 피해는 막을 수 있다. 정말 제일 중요한 거 이것만을 기억하자. 첫 번째로 대출 사기형 같은 경우는 신용도를 상승시켜서 돈을 빌려주겠다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세계 어떤 은행도 신용도까지 높여주면서까지 돈 빌려주는 데는 없어요. 그거 하나. 또 하나는 기관사칭형 같은 경우에요. 검찰이나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정부기관에서 통장 비밀번호를 물어보거나 또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그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절대 없어요. 그리고 메신저 피싱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아들이 맞는지 친구가 맞는지. 그럼 우리끼리 비밀 암호를 좀 정해놔야 되나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죠. 우리 만난 데이트 첫날은? 그렇게 하면은 까먹고 있으면 그러면 보이스피싱이라 신고할 거야. 그리고 카카오톡에 보면 지구본 모양 같은 게 있어요. 그건 무조건 보이스피싱. 그래요? 아들 옆에 그 지구본 모양 있잖아요. 저거는 해외에서 저걸 친구 추가를 한 거거든요. 그런 거 어떻게 알아? 야, 이거 중요하겠다. 좋아요, 좋아요. 가급적이면은 금전거래, 이제 큰 금액을 거래할 때는 수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수표를 넣으면은 다음 날 찾을 수 있어요. 제도상. 그러면 하루가 지나야지 찾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좀 유념해 주시고 이렇게 금융거래를 해주시면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두 분 우리 시민들께 그 전하고 싶은 이야기 끝으로 있으시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예외 없습니다. 네. 남녀노소, 그다음에 직업에 관계없이 모두 덫이 우리 주위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늘 경계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언론에 나오는 것들, 방송에 나오는 것 눈여겨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면 언제든지 피해를 입을 기회를 줄일 수 있겠죠. 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관심입니다. 관심. 네.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들으셨던 내용을 여러 사람한테 전파해 주시면은 보이스피싱부터 안전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오늘 표어 하나 나올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 누구도 예외 없다. 요거는 표를 마음에 탁 새겨놓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 근절되는 그날까지 두 분 앞으로도 더 많이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은 세상이다. 이런 말만 하고 살아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의심하게 되고 참 믿지 못할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왜 전화 받는 게 전화벨 울리면 누굴까 설레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모르는 번호가 뜨면 일단 한번 의심하고 보자. 이런 말씀을 할 수 없어요. 한편으로는 씁쓸해요. 네. 예. 그래도 이 거북이 뉴스만큼은 믿고 말할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들 가득한 이웃 같은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늘 채널을 고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따뜻한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대충 400만의 이야기 느리지만 끝까지 간다 거북이 뉴스.